빠하 행님들, 오늘은 바람잘날 없는 뿅스리의 근황 이야기입니다. 매일 데일리로 제 밥벌이를 해주고 있는 소중한 뿅스리입니다. 근데 지난번에 엔진 오일을 갈고 대략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한 1200km 정도가 주행이 됐는데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인을 해보니까 필터가, 제가 필터를 장착하면서 필터 캔이 굉장히 얇아요. 깡통입니다. 우리 캔 따개 그 깡통보다 더 캔이 더 얇은 것 같아요. 제 느낌으로 제대로 된 공구가 없어서 제가 자동차용 필터 렌치가 있는데 필터 사이즈에 맞는 사이즈로 줄였는데 그 녀석이 좀 잘못됐는지 필터 캔을 제가 또 과도하게 체결하기도 했고, 이 과도하게 체결하는 과정에서 필터 캔에 상처가 생겼던 거예요. 몰랐는데 거기에서 미세하게 누유가 진행이 되다가 그동안 좀 살살 다녔단 말이죠. 근데 고회전 고 RPM을 쓰니까 이게 어느 순간 필터가 터져버린 겁니다. 다행히 엄청 크게는 아닌데 오일이 많이 누유되기 전에 빨리 발견돼서 엔진은 다행히 큰일 나지는 않았는데 조금 더 늦게 발견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사실 마치 많은 분 오토바이 센터에 놀러 갔는데 세워두고 밑에 보니까 하혈하고 있더라고. 얘가 왜 이래 해가지고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. 근데 이제 역시나 노련한 센터 사장님이 한번 척 보시더니만 필터 째졌네, 이 새끼 이거 뭐 뭘로 쫄아놨길래 필터 캔이 이 모양이냐 이러시더라고요. 부끄러웠습니다. 여러분들도 자가정비 하실 때 특히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정말 쉬워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고, 특히나 오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고 뭐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는 단순한 행동 같아 보이지만 이게 잘못되면은 엔진에 매우 심각한, 되돌릴 수 없는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가정비 하시는 분들은 저같이 덤벙덤벙 대지 마시고 꼼꼼히 필터 캔 그리고 오일 교환하고 드레인 플러그 쪽에 누유 이런 것들 수시로 체크하십시오. 그런 교훈적인 영상으로 짧게 찾아왔습니다.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모두들 빠바.